하요하요. 예고의 사냥꾼의 길, 사악한 경비병, 경비요원, 세관 기숙사에서 PMC를 5키라는 퀘스트고, 경험치 178,900 경험 루블, 그다음에 인텔 두 개, 그다음에 USB 두 개인데, 만약 USB가 필요하면 이 퀘스트를 먼저 깨면 이거 받아서 납품을 할 수는 있기는 해요. 이 퀘스트 지역은 정확하게 기숙사 안이 아니라 이 정도 범위입니다. 기숙사 주변도 가능해요. 중앙도 가능하고. 그래서 꼭 여기서만 죽여야 되는 게 아니니까 이 주변에서 죽이시면 되고요. 그다음 팁 같은 거, 뭐총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시즌은 SVT를 썼고, SVT 추천합니다. SVT에 LPS 꽂고 쌓았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. 아무튼 그래요.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고 그런 거니까 인맥이 생겨야 되고, 그러니까 쉬운 일은 유튜브 채팅 안 보인다고? 내가 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. 조심조심. 아, 나또 뭐야? 조여스케이브인가 보네. 여기 주민이 150, 200. 다시 조준경 빼고 총알 사탄하고 주유소인가? 누구세요? 한명 헤드샷. 성공! 뭐지? 헤드 아니야? 가 아니라 스케어인가? 이상하다. PMC 같은데? 안 나오냐? 총을 죽는 소리가 나는데. 뭐지, 저 소리? 어디서 쏜 거야? 저는 또. 에휴. 배율 달고. 1층인가? 서칭한 소리.
갖고. 오이씨, 탈이 나갔어. 어떻게 교전을 해야 하냐? 밖에 발소리. 이래, 쌍유리. 그래 보이더라고. 유리가 다 보이더라고. 나? 도망쳤나? 도망갔네. 쫄아서 튀었어. 두 명이 죽으니까 패닉이 왔나 보다. 호잉! 두 명이 죽었어. 그리고 나는 2킬 했겠네. 그거 기우사 킬. 성광 킬. 타악한 경비원 2킬. 그 예고 그 퀘스트 제출용으로 이거 하셔도 좋아요. 이거 저 돈 주고 사온 거예요. 언제로 했는지. 아동에도 사람 한 명 있었는데. 발소리 났다. 시체네. 바로 앞인데? 바로 앞이었어? 그러면 돌아서 가야겠네. 아이쿠. 어? 저기 있다. 총구 같은 거 보였어. 시커하네. 방금 튀어나온 거 보고 시커했어. 컷! 헤드. 좋았다. 안 보이니까 그냥 자기가 안 들켰다는 생각에 숨었나 봐. 그리고 여기 있었어, 원래. 원래 여기 있었는데 내가 나가니까 이렇게 올 것 같아.
인내도 없네. 누구 한 명 죽인? 아, 밖에 밑에 있는 시체. 아, 옆에 있는 시체. 총소리! 두 명이나 죽였네. 사람을 둘이나 죽였어. 됐어. 갑시다. 총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갑시다. 기숙사에서 3킬했네요. 웹툰 9번. 휴보네 2킬. 총소리! Are you outside that door out there? Hana cut. 이제 하나만 더 잡으면 되겠네. 옆 건물에서 어딘가를 쏘네. 아니면 얘가 서랍 뒤졌나? 아닌데 여기 서랍이 없는데. 이렇게 하는 거네. 5번을 꾹 누른 상태에서 휠을 내리면 되네요. 얘는 모두 레벨 9짜리가 벌써 지질 깨진 거 납품 퀘 있죠. 오호하기 좋겠네. 우와, 내 거 갖다 공 치고,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고, 그리고
해서 안 켜. 아, 진짜 이러지 좋아. 죽였다. 요 캐브 둘이었네요. 요 캐브 둘 컷. 그나저나 수분 필요하네. 수분 없나? 야, 니네 수분 있니? 요 캐브 둘이네. 뭔 소리야? 그러게요. 문 안 열었으면 대참사가. 에이야. AI. 물밥 주세요. 물밥 주세요. 물밥 주세요. 가방 안에 가방 이런 거 링크 같은 거 하지 말고 물밥을 달라고요. 나이스 물. 밥만 주세요, 이제 밥. 밥 하나 주세요, 밥. 밥 주세요. 밥 주세요. 밥 주세요. 그렇지, 밥. 뭐 소리지? 레고도 사 싫어한가? 팔 레고도 사 싫어한가? 판 좀 하고 됐다. 끝. 아, 가방 들고 가면 무거울 텐데, 과적 들 텐데. 53kg.
5분 전이라고? 그러네? 빨리 가야 되네. 아, 나 스태미나 안 찼는데 어떡하지? 잠깐만, 뭘 버려야 되지? 아, 수류탄을 좀 버리자. 수류탄이 무거우니까. 와, 그래도 안 차네. 조졌네. 총을 버려야 되겠는데. 감자 어째니? 수류탄 다시 죽어도 될 것 같은데. 아니 왜 짱돌만 있어? 수류탄 어디 가고? 아니 왜 짱돌만 보이지? 수류탄은 어디 갔지? 에이. 끝. 탈출 성공! 3킬 했고요. 6킬부터 둘 잡았죠. PMC 3킬, 6킬부 2킬. 저를 도와주신 후원자님들 감사해요. VIP우유, 유럽유, 초코우유, 알파카로, 딸기우유, 남유님, 그리고 커피우유님들. 이상 감사드립니다.